모든 할의 병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해를 이끌어 나가는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우리 하나님 큰 힘과 능력을 도와주어 주시고 2024년 한 해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모든 일들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KCM 여러분들 볼 때 참 아주 내가 예정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인연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참 관계를 잘 가지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볼 때 참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위 되나 안 되나 조용히 아주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 이건 굉장한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점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더위 되면 하고 더위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계에 내가 보니까 뭐 교계에 뭐 중요한 일 있다가 얼굴 다 내밀더라고 보니까 다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쪽에서 얼마나 사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뉴스를 보도를 해주니까 때에 따라서 저도 이제 근데 이제 못 갔는데 여러분들이 올린 걸 보고 또 제가 또 이제 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 정보를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 그런 것도 들어보면 뭔가 다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이런 어떤 그 기독교 어떤 언론 단체를 몇 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꼭 그 중에서 회방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깨집니다. 저 몇 개를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이 언론을 하는 사람들은 다 고집이 좀 셉니다. 주관이 좀 세고요.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하나로 통일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가족거리에 대해서는 생각이 또 달라. 생각이 다릅니다. 이념적인 문제에서는 어떤 사람은 뭐 좌쪽으로, 우쪽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또 강하다 보면은 다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좌도 필요하고 우도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뭐 문제는 뭐냐면 좌도 이제 나를 세우고 우도 나를 세우게 한 방법인데 생각이 서로 차이가 있죠. 근데 그걸 지도자는 리더자는 그런 걸 잘 조화를 이루어서 끌고 나가는 게 그 이제다. 근데 꼭 거기서 이제 그 어긋나게 행동을 해가지고 말해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깨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한 어떤 한 군데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이 쓴 뉴스나 다른 사람이 찍은 유튜브나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쓴 거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 안 돼. 자기 생각만 올리면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우리 전 목사님 이름을 거론하는 거야. 전 목사님이 올린 거, 전 목사님이 쓴 거는 이건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돼요. 자기 주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나는 굉장히 그 법칙처럼 서로 간에 공동 인과관계야 그게 사실은. 근데 그걸 못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못 지키는 사람 많아. 내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저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자아나 우나 전부 다 만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들어보면 또 이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뭐 사람이 변심했다. 변심한 게 아니야. 포용력이 있는 거지. 손가락이 다섯 개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 발가락 다 필요한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섯 명 다 필요한 거예요. 각자 개성이 있고 하는데 만들 때 다 얼굴 다르게 만들어 성격 다 다르게 만들어 봤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보는 관점이 또 성격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면은 조화를 잘 이루어서 같이 가느냐. 그건 리더자의 리더십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제가 한때는 이 계시록을요. 한 2년 설교를 했습니다.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하반까지 다 했어요. 그 언제 주일 난 예배도 설교를 했습니다. 계시록을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계시록을 그렇게 아마 주일 낮에 설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테이프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계시록 하면 사람들 접근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래가지고 손을 안 대는 거야. 그럼 만날 거 쉬운 것만 그런 걸 해야 하는 게 저는 일부러 내가 계시록을 내가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계시록을 연구하기 위해서 1절부터 끝절까지 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날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목은 예수의 계시라 그럼 다음 주에 또 1절부터 4절부터 몇 절까지 이래가지고 다 했어요. 힘들죠?
그래서 내가 하기는 한 2년 했을걸요. 템플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렇게 어렵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1절과 3절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여기 뜻이 뭔 뜻일까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는 것도 물어가라고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계시는 뭐냐? 계시의 뜻이 뭐냐? 계시. 제가 듣기로는 이 계시론 제가 알기로는 아포칼립스라고 했어요. 소위 말하면 비밀로 덮어둔 것을 덮어둔 걸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들. 자, 이 최경구 목사의 여기 지갑이 있는데 이 지갑이 속에 뭐가 들었냐 아세요? 맞출 사람, 맞출 사람. 정말 맞출 다 드릴게요.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춰요. 비밀이죠. 네. 비밀이죠. 우리 마음이라도 몰라요. 내 아들도 몰라요. 나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펼쳐서 보여주면 알겠죠. 하나하나 빼서. 그럼 누구만? 내만? 지갑을 열어갔다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모든 구원의 역사를 비밀로 해놨어. 비밀로 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 이걸 보여줬단 말이야. 열었다. 뚜껑 열었어. 뚜껑 열었는데 뚜껑이 다 볼 수가 있죠. 그럼 누구에게 보여줬느냐? 당신의 종들에게. 일절만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이려고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죠. 예수님을 통해서 뚜껑을 연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알았죠 우리가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제가 종료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KBS와 MBC와 같은 방송이 많은데 여러분들 집에 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모니터가 없으면 돌아간 뉴스를 볼 수 있어 없어요?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듣고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듣고 볼 수 있을까요? 내 집에 TV가 없으면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그 뉴스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접하는 거 받는다 이 말이지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 나라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번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주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뭐 성경도 아무리 백독을 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계시 그 다음에 비밀로 해뒀던 거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전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면 전 목사님의 계시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느냐가 이게 계시. 그 비밀이 계시입니다. 아포칼립스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열었다고?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종말생의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잖아. 만약에 최경구한테 보여주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최경구의 계시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니까만 계시라 그래요. 여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럼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 인간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들 몰라요. 자 개미가 지금 막 떼지어 일이 진행하는데 오늘 저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인이 워카파로 집 짓고 간다고 가다 밥이고 다 죽어. 그럼 개미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미를 살리려면 피해가야 돼. 개미는 모르죠. 개미는 모르지.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 사이에 들어가 얘들아 조금 있으면 너네 딱 발표 죽는다 빨리 길을 바꾸자. 개미의 통하는 저들끼리 언어가 있다 이 말이야. 개미가 돼야 되는 거야.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이신데 우리가 알아듣게 인간을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가 돼야 돼? 하나님 뭐로 와야 돼? 개미를 살려면 개미가 되는다 했지. 사람을 살려면 뭐가 돼야 돼? 사람. 그렇지. 그게 바로 예수님 성육신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단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완전한 분이십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여기 목사님이 아프다. 아프다. 아픈데 이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이 사람 진짜 아픈 걸 내가 공감하려면 나도 옛날에 아파봤어. 목사님 저도 옛날에 아파봤는데요. 참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목사님 참 고생.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이 목사님 아프지 말하는 거하고 다르죠? 똑같은 겁니다.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 있는 틈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같은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쉽게 물에 빠진 자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못 건지죠. 물이 안 빠진 자가 배를 타고 가지고 건져내든지 해야 되지. 우리는 전부 다 죄인으로서 물에 빠져 호적거리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데 옆에 사람 호적거리고 나도 호적거리고 그 사람 어떻게 살려? 외부에서 배를 타고 오든지 외부에서 강력한 사람이 와가지고 건져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 다른 모든 종교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를 못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안 되죠? 죄 없는 자가 죄인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단이 뭐 한 50명 됐나 자기 예수를 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우리가 죄인인데 적어도 예수님이 되려면 어디 예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메시아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천의 몸에서 와야 돼. 천으로서 태어나야 되고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천의 몸에서 그렇죠?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 하나님이에요. 자,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숨겨놨던 걸 갖다가 그에게 반대 속히 달리라. 속히 달리는 뭐냐?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가 생각하면 2000년이 굉장히 길죠? 아니죠. 짧은 겁니다. 금방. 누구에게? 종들에게. 종들은 누구죠? 종들은 누구? 종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종들은 누구죠? 종들에게 보이려고 이랬어서. 자, 뚜껑 열어가지고 예수님 왜 뚜껑 열어줬어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우리가 종들이잖아요. 종들에게 보이려고. 예, 나머지는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첫 번째 누구한테 보여줬을까? 천사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시를 보여줬다는 거야. 누구한테? 요한에게. 자, 요한은 어떻게 요한을 끝나니?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지시하신 것이라. 자,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고 자기의 본부에서 다 증거했느냐? 자, 들으세요. 요한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증거하라고. 요한이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야. 당신의 종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어려 종들이 알아야 일반 성도들이 알려줄 거 아니요. 자, 단계 이제 물어봅시다. 그럼 이 계시는 어떻게 오시죠? 첫째, 하나님 누구한테 보여주셨다고요? 예수. 하나님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 시켜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알려줬다? 요한에게. 요한에게 알려줬다. 그럼 요한은 누구에게 알려준다? 그 종들. 종들에게.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요런 단계가 있어요, 이게. 맞잖아. 다 알려준 게 아니야. 물어봅시다.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 고대, 교수, 세계, 석박사들이 압니까? 왜 모릅니까, 성경을? 그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없는 다 아세요, 여기? 여기 성령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냐고. 여기 모니터가 없는 거예요. 모니터가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왜 똑같은 소리? 물어봅시다. 여기 CNN 방송 같은 거. 자, 예, 세계 우리 뭐, 아랍 방송 같은 거. 우리가 여기 지금은 모르듯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요. 그거 못 받아. 지금은 전 세계 거 다 보잖아요. 왜? 뭐가 있으니까 집에서. 모니터가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공중에 전파가 무선 돌아다니죠. 무선 돌아다니죠.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모니터가 없으면 못 받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아무리 많아도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전혀 관계 없어요. 자,
여기에 생의지 석학이 있다. 제 집에 산다. 근데 그 집에 스마트폰도 없고 텔레비전 아무도 없어.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보여요? 못 보지요. 초등학생이라도 유치원 학생이라도 저 집에 TV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그걸 다 봅니다. 뭔 차이입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 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각하더라도 내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보여지나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 가면 나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없다고?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 나를 누가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누가 가르쳐줘야 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요 지갑 안에 드는 것도 여러분들 책경과 가르쳐줘야 알 수가 있는데 하늘 거창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누가 가르쳐줘?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 계시입니다.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적인 사건을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계시를 풀어놨어요. 열었어. 뚜껑을 열어 보여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다 여기에 뭐가 들었냐? 우리는 모르죠. 이 안에 뭐가 들면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열어가지고 한 개 보여주면 아주 알아 몰라. 알 수 있죠. 근데 이건 누가 열었다고? 열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 있더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럼 예수님이 열어서 이걸 또 누구한테 보여주더라고? 요한에게. 알려줬어. 요한은 어떻게 지금 알고 있어 하는 게 아니야. 전 세계에 있는 종들에게 알려. 예배 중이라는 거. 그렇게 1절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다음 보세요. 요한은 이 말씀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 본 것을 다 증거, 누구한테 증거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다 이 말이야. 그럼 들은 사람도 그런 사람 어떻게 해서? 들은 사람도 다 전하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천사를 통해서 들은 걸 쓴 겁니다. 그 천사는 누구 신부름꾼이라고? 하나님의 신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름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걸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준 겁니다, 반모선에서. 그 요한만 자기만 알고 있으라고 하니까 아니었겠죠. 종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은요, 성경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목사들을 통해서만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계시록을 모르면 성도들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지. 눈 관계 있지. 반드시 목사, 종이 알아야 그 사람 전달되는 거예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은 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이 계시록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깨닫겠어요. 이게 나오죠? 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100년이 길고 하루가 1000년 같았겠어요. 하나님 세계는. 우리도 사는 게 보세요. 나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나세요? 76년이야. 76세. 언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눈 깜빡할 사이. 하나님의 시계는 천년, 우리 시계는 천년이지만 하나님은 1분 1초 될 수 있어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내가 농담했잖아. 은행나무도 400년, 500년 살고 몇천년 살아요. 거북이도 400년, 500년 살아요. 나무는 수천년 살죠?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죠? 수천 살다네. 물이 오르고 이제 꽃이 피고 이렇게 하잖아요. 풀이 잎이 푸르고 사람은 100년도 못 살아. 왜 그렇게 했을까? 영생은 뭡니까? 안 죽는 거지, 영생이죠. 바로 그겁니다. 에덴 동산을 사상을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영생할까요? 누구처럼 영생하죠?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고 누구처럼 살아요?
엄청. 여러분이 그 천국이야. 천국에서 뭐가 누구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하나님 좀 용을 잘 지어. 제가 이런 말해. 걔는 자, 어미 개가 새끼를 낳았어. 그 새끼는 누구만큼 살까? 그걸 어미만 잘 지어. 닭은? 병아리는 닭만큼 잘 지어. 그러니까 송아지는 누구만 살아요? 그렇죠. 어미 송아지 살아요. 자, 사람은 누구만 살아? 부모님만큼 살아. 육체는. 그럼 하나님 자녀는 누구만큼 살아? 그걸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전에는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어서 지금은 성경 누구 아들일까요? 누구 자녀일까요?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의 아들 하면 말이 이상하죠. 신의 아들 맞아 틀려? 맞잖아요. 하나님이 신. 하나님 신이 우리 그의 자녀니까 신의 자녀입니다. 오, 자. 여러분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자식 겁니다. 전 목사님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누가 들어갑니까? 전 목사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예요? 부인이나 자식입니다. 자식은 뭐 오밤중에도 들어가고 새벽에도 들어가고 뭐 마음대로 출입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전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그 자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셨죠. 자식 한 사람 못 들어가지요. 그러면 자식 한 사람은 들어오시고 걔가 들어올 수 있죠. 예수. 그리고 자, 아버지의 것은 자식 겁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아버지가 타는 자가용 타고 아버지 사는 집에 같이 살고 아버지 먹는 거 같이 먹고 이 우주만물 누구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그 자녀잖아요. 꼭 내 앞으로 산을 등게 놓고 바다를 등게 놔야 될 게 아니에요. 다 아버지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고. 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바다를 주셨고 이런 산을 주셨고 와 너무 좋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정말 생각이 부유한 거예요. 마음이 부유하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앞으로 등기까지 내 것 아니죠. 나는 항상 산에 가면 이거 우리 아버지 산이다. 아버지 산이니까 내가 자식이 맘대로 누리지. 그 주인이 어디 있어요? 주인도 죽으면 한 세대 지 이름 올려놨다 가는 건데 맞잖아요.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주인은 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 그의 자식이 이렇겠어.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누가 보더만 최경호서 나이가 얼마인가 걸리나 몇 살쯤 되세요? 그렇게 보시면 여자들이 특별히 잘 봐요. 몇 살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훑어보다가 가장 젊게 보는 사람들은요 60대 초로 봅니다. 여자들이요. 조금 더 보는 사람들 한 60 중반 안 되십니까? 70년 중반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떻게 내 말이 맞았더냐? 맞아요. 건강이셨어요? 네. 액티비티야? 아니 여러분들 이제 뭐 힙셉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저도 지금 나이가 70, 80이 돼가는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내 나이에 이 정도로 쓰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세계를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만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데.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 잤는데 지금 죽어도 천당이 천국 가면 더 좋았는데 일부러 내가 자살을 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도덕할 때까지 우리 기다리게 되죠. 계시 하나님의 비밀의 뚜껑을 열어서 나한테 보여줬다는 거 얼마나 내 말고 있으면 됩니까? 이 기쁜 소식을 남에게도 알려줘야 되죠.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이거 보는 거예요. 맞잖아, 그죠? 믿으면 진짜 성령 받는 믿음을 가졌으면은 다 보잖아. 우리가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제가 글도 무서워 있었지만은. 그것도 엄청나게 씁니다. 그럼 정말 수천 편 썼잖아요. 글을 뭐 썼어요. 글을 썼지만 전 하나하나 글 쓸 때마다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이 많습니다. 읽는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읽지만 쓸 때는 내가요. 보통 행사 어디 갔다 오면요. 그 다음에 그 글 기대 만들면 사진 넣고 쭉쭉하면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리고 또 틀리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다른 사람들 모르죠.
그냥 받는 건 보죠. 그 사명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돈 보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미호 목사가 그나마 이 정도 되의 나이에 그런 이런 이름이 알려지고 알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얼마나 내가 쓰임만 여러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쓰임만으로 막 자랑인데 장관을 불러주면 입에서 진짜 불러주면 좋은데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가 당신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자부심으로 유튜브도 찍고 교회 사주도 알려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도 그래 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쓰지 않겠느냐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2024년도에 지금보다 더 확신 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아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꿈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들어서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을 주셔서 듣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 2024년 한 해를 주님이 지켜주셔서 참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오게 된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2024년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중하게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